며칠 후. 또 내가 여러 번 좌절로 좀더 인해서 솔직한 내면과 만나기 위해 승일 씨를 위한 심리극이 진행됐습니다. 장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토로하는 승일 씨. 이유를 찾던 중.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3학년, 예, 3학년. 승일이, 예. 얘는 이름이? 승국이, 승국이, 승혜. 얘는 몇 학년? 2살이니까 1학년, 1학년, 7살. 얘는... 10살적으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0살 아이. 나 어제 당신 형제들 이랬는데 왜 나한테 안 들어서 그래. 집에 내가 뭐다 싶었냐면 못 들어오게 했어야지. 애교 살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찍어 찍어 찍어. 아 못생겼어 진짜. 당신 동생이니까 당신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왜 나보고 그러느냐고. 승일이 기분이 어때니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막 엄마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은 아빠에 대한 원망을 낳았고요. 나는 절대 저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내가 잘할 때만 조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 장남으로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자신감을 잃게 만든 결정적인 유인이 됐습니다. 치료를 위한 극이 진행되고.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가, 가, 따라가, 가. 승일 씨는 억눌려 있던 자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승일 씨가 바라는 가족상을 그리는 것을 끝으로 심리극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승일 씨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채워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보안 승일입니다. 마른 체질에 키도 작고 높은 목소리 톤에 저는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패의 요인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사실 마른 체질과 키 작은 사람들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병에 강합니다. 저는 아무리 치워도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높은 톤의 목소리는 오직 저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돌이켜보건대 호감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원칙은 있습니다. 원승이를 표현할 줄 알자입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입니다. 호감의 법칙, 그것은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웃을 여유도, 웃길 줄 아는 기술도, 솔직할 수 있는 당당함도 생길 테니까요.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진실되고 거짓 없고 명랑하고 친절한 사람한테 끌려요. 남 배려 잘하고 딴 사람 말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죠. 친절하고 멋있는 사람이. 믿음을 주는 사람이. 털털하고 좀 소위 말해서 쿨하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 하도 속이고 사는 세상 엉터리 세상이라서 정직한 사람이 제일 좋지. 저희 집사람이. 네, 집사람이 어떠신데? 저희 집사람은 뭐 매력 덩어리죠. 저희 눈 한번 보세요. 상큼하게 웃는 게 매력 덩어리입니다.